너는 출애굽기 14번째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느니라. 시작. 옆 사람한테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손에서 나병이 걸리는 표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병든 손처럼 아무 힘이나 능력이 없지만 치유의 능력, 힘의 근원에 하나님의 손이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깨끗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에너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병에 든 손이 깨끗해졌듯이 죄로 더럽혀진 우리 영육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십니다. 죄를 내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본문 10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러분, 이토록 놀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기 전에 그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기 전에 그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는 말 주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고 능력 있게 선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본문 1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또 모세를 설득하시고 격려하셨던 하나님 이제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비록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입술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모든 신체적인 온전함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심지어 그 불완전함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약하냐? 불합리한 것이 있느냐? 말 못하느냐? 1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던 모세를 꾸짖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발견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보냈음을 받았느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갖고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특권의식. 목사, 특권의식이 아니에요. 거룩 아니에요. 사명의식을 갖고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실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어떤 열매를? 먼저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인격적인 열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격이 저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이런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죽게 선택받은 자는요, 먼저 이 내면의 변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 예수의 향기에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선택받은 자는요,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했다면 내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23년이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덥지만 가을에 서늘한 바람 불어옵니다. 귀뚜라미가 저러록 옵니다. 지난 9개월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 예수께 인도하셨습니까? 내 가족, 자녀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자로서 인격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 주변의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주 예수께 인도합시다. 그래요. 길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나는 너를 믿었다. 잘했다. 잘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 입술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교회도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나팔로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입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증을 빙자하여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를 아세요? 김치. 여러분 김치를 보십시오. 막 담근 김치는 신선한 맛이 있지만 그다지 맛이 없습니다. 김치가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항아리에 담겨준 후에 일정 기간을 숙성시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김치의 맛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입으로 즉시 나가기보다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컷 받아가지고 시컷 남한테 다 주는 거야. 숙성도 안 됐는데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입으로 쏟아내지 말고 나만의 보석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세요. 마음에 성령께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주시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칠판에다가 다 새겨주시도록 그 은혜가 숙성되어서 내 영혼의 은혜의 향기가 넘치도록 기다리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13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웬간하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셨음에도 여전히 모세는요 자신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와 대단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또 모세 다시 한번 설득해요. 본문 13절에 17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비록 모세가 말에 능력이 없고 힘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시사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절하고 저주했던 모세가, 추저했던 모세가 너를 돕기 위해 아론을 보내주리라 그 할 때 오히려 안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을 더욱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하고 수많은 성도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눈에 보이는 도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더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대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합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좀 더 확고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며 분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큰아들은 예, 알았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어요 했지만 후회하고 회개하여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입으로만 예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입으로만 겉으로만 믿음의 순종 표현을 하는 그런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포도원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됐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입으로만 아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하는 자가 됩시다. 그런 자가 바로 자녀입니다. 누구 자녀? 그렇지. 그런 자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 만들고 나 자신이 결단해서 되는 겁니까? 노력해 볼게요. 노력할게요. 자기가 노력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믿음을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사용하셔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의 직분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넌 쉬우냐 어려우냐? 왜 미소져? 목사님 보고 물어봐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할 땐 쉬워요. 그러나 그 길이 진정 무슨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옆 사람한테 복된 길입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인을 풀과 같이 자라고 선한 사람은 종려나무 같이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풀과 나무 중에 무엇이 더 빨리 자랍니까? 풀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풀은 한 해가 지나 겨울이 오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이 더 빨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면 다 빨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통은 겨울에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헛된 것이요,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기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뤄놓은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 안에 자라나고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